아, 요즘 운이 김숙 좋네. 씨 앞으로 얼레리꼴레리 질문이 이게 뭐야? 질문이 얼레리꼴레리 질문이야? 얼꼴 질문 왔어요. 얼꼴 질문인데요. 얼꼴 퀘스천. 수건님, 사장님 기는 당나귀 보고 있는데 언니 정말 꼰대즈 이대형님이랑 뭐 있어요? 비대면 썸만 타시다가 직접 만났을 때 대상 받으면 대형님한테 바친다고 하셨잖아요. 이 썸 실한가요? 아, 이런 얘기를 했죠. 이게 뭐예요? 무슨 내용인가요? 이대형 씨를 만난 적은 없어.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. 아, 없는데. 김병현 씨 나오는 VCR에 계속 나와요. 이대형 씨가.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서서히 분위기가 나랑 이대형을 아, 그렇게. 아, 이대형 선수가 이미 본인을 리드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. 아니, 솔직히 걔도 좀 흘렸어. 예. 예. 어, 전화할 때랑 왜 이렇게 무당벌레 같은 거 생겼어? 무당벌레라니. 아동국 했어요? 나방이야? 나방이라니. 아, 옷을 신경 써서 입네. 요게 진짜 가능성 있는 점 제가 봐드릴게요. 아, 지금 봐봐. 왜 이렇게 만나기 힘들어? 막 하네. 막 끼를 부리네. 어머, 봐봐. 전화 한번 해볼까? 지금 해봐. 나 번호가 없어. 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해봐? 없어. 아니, 김병현한테 달라고 하면 돼. 전화, 김병현 선수 전화해봐. 옆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지 물어보게. 여보세요? 아이고, 김 사장님. 아유, 누님, 안녕하십니까. 버거킴님, 지금 장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? 아유, 저희 장사 그냥 그럭저럭 그냥 별 볼일 없죠. 성훈이랑 가겠습니다. 저기 버거킴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성훈이에요. 다른 게 아니라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. 아니, 이대형 선수랑 수기는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, 없습니까? 아니, 날 피해.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, 우리 수기 누님이에요. 야, 왜 웃어? 외워서 진지하게 얘기하지. 아, 진지하게요. 그 대기실에서 만난 거 보니까 이대형 선수가 수기를 만나니까 화들짝 놀라던데요, 많이? 뒷걸음질 치던데 그거 뭐야? 네. 그거 무슨 반응으로 받아들여야 돼? 아,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운동하는 애들이 이렇게 약간 쑥스러움이 좀 있거든요. 네, 좋아도 좋다고 표현 잘 못하고. 근데 뒷걸음질은 좀 그렇지 않아? 아, 뒷걸음질은 살기를 느꼈나? 승희가 약간 얼굴 다가가니까 놀래더라고. 뒤로 쑥 빠지던데? 어머님한테 허락받았어요. 대형이 어머님한테는 허락받았어요. 이거는 김병현 선수가 받은 거잖아요. 그래도 제가 물어봤죠. 아, 우리 수기 누님. 대형이 어떠세요, 어머님? 그러니까, TV에 나오신 분 너무 좋죠? 라고 하시더라고요. 너무 좋죠? 아, 그 긍정적이네, 어머님은. 나는 사실 뭐 대형이가 마음에 있다면 난 좋거든. 그리고 늦었지만 나 대형이 그 야구 유학 보내려고. 유학을요? 걔가 원한다면 걔를 위해서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해줘야지. 아니, 근데 요즘 대형이가 예능으로 너무 좀 재밌어하고. 스크라인으로 들어오면 수기가 또 스타 만들어주지. 아니, 근데 내 프로는 안 나오더라고, 걔가. 날 피하는 건가? 근데 내가 오늘 휴대폰을 봤더니 유희관 번호도 있고 김병현 번호도 있어. 근데 대형이 번호가 없더라. 아, 얘 뭐야? 나랑 뭐 밀당하자는 건가? 얘 왜 나한테 번호를 안 줬어? 이대형 선수 번호 좀 알려주시면 직접 전화를 해서 확답을 좀 받아도 될까요? 근데 이렇게 받아도 되나? 내가? 아니, 근데 이렇게 내가 좀 갑자기 전화하면 또 뒷걸음질 칠까봐. 아니요. 제가 단돌이 쳐놓을 테니까요. 네. 네, 이제 진심으로. 놀래지 말라고 좀 얘기하고. 그 대형이가 노래방, 노래 부르러 가면은 18번 곡이 그 이승기님의 누난 내 여자니까. 이야, 준비돼. 마음이 있네. 누나가 누구겠어? 나밖에 더 있냐? 누구겠어? 그건 아닐 거 아니야. 주변에 누나 나밖에 더 있냐? 잘 되시면은 네 알겠습니다. 잘 되면 뭐 양복 한벌 사 주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양복이죠. 아유, 양복이 뭐야? 저 햄버거집 사주려고 그냥. 강남역점 막 이러면. 아, 청담점부터 좀 잘하고. 네. 은현이랑 진짜 먹으러 갈게. 네. 알겠습니다. 조만간 한번 꼭 오세요. 대형이 이제 준비시켜 놓고. 거기 맛있다고 난리 났어. 준비시켜 놓고. 아, 누구를? 나 본 적도 없는데. 아니, 그 햄버거 햄버거 대형 사이즈가 아니라 실제 이대형 선수를 이제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? 여자들이 대형이가 주문을 하잖아. 그러면 안 시킬 것도 더 시켜. 더 시켜. 그치, 매출 확 오르지. 그렇죠. 햄버거 맛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. 알았어. 알겠습니다. 버거킴 씨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근데 너는 어때? 너는 마음이? 아, 나는 참 괜찮은 것 같아. 아, 그래? 나도 몇 개 듣는 얘기가 있잖아. 아, 또 소문도 확인해봤어? 소문도 확인했지. 뒷조사 들어갔지. 한복 미리 맞춰야 돼, 어떻게? 언니가 한복을 왜 맞춰? 내가 한복 입고 서 있어야지. 어디? 결혼식장에서. 야. 중요한 게 번호가 안 오고 있어. 얘 번호 안 주잖아.
광고 듣고 올 때까지 안 오면 이건 안 오는 거야. 너도 마음의 준비해.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. 1분당 360km는요. 피부에 좋은 것만 따고 가리표. 생리전 중후군, 생리비타민, 힐링타민, 포모과 함께합니다. 자, 광고 듣고 왔는데요. 왔나요, 번호가? 다시 듣고 와봐. 왜 이렇게 짧아? 알았어? 우리 힐링타민, 포모먼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, 그러면? 예, 예. 네. 생리전 중후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마 리놀렌산과 비타민 T, 비타민 E. 뭐해요? 아, 이게 안 터져서 안 오나? 전화기 이렇게 흔들고 있어. 안 터져서 안 오셔도 되잖아. 아니 근데 힐링타임 보험은 뭐 드셔보신 생각이